여러분, 근데 달나라 뒤편 끝나는 게 아니라 버선왕국 저희 아직 다 못했어요. 야, 달을 택시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세상이 오긴 올까요? 와. 이 친구들, 그러네, 여기 대장님 있다. 너 뭐하냐 이거? 그러고 보니 이 장소는 모자 왕국에서 촬영한 사진과 유사한 것 같은데. 아, 이 사진의 의미를 이제 알겠네. 그럼 이게 얘네들 생긴 거 말하는 거야? 아, 이제 알았네. 얘네들 뒤통수잖아, 뒤통수. 이거 아니야? 파랑이면? 그러네. 모자 왕국에서 발견한 보물 사진. 달에서도 이거 하라고? 좀 악질인데 턱이 있어, 턱. 과속 방지 턱이 있는 월면에서 원 그리기를 하라고 시키는 악질 엉금이를 만났다. 아, 진짜. 야! 아, 망했다. 80은 봐줄 것 같은데, 그래도. 봐주긴 개뿔, 뭘 봐줘, 씨. 35점. 저 코너로 돌아야 되는데. 이번엔 됐다. 이번에 80안 되면 말이 안 돼. 83점. 그렇지. 이번에는 82. 근데 두 번째 90점 아니야, 이거? 2회차 도전에선 90점을 넘어야 파워문을 획득할 수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 90점을 안줄 수가 있냐? 마리오 얼굴 맞추기는 컨닝이라도 할수 있지 이건 진짜 답이 없어 보였다. 그 와중에 안 해도 되는 제자리 점프까지 하고 원 그리기를 시작한 지리스. 점프만 했어도 95점? 야, 중간에 점프하고 시작했는데 야, 95점 나왔다. 95점. 야, 점프를 한번 하고 했는데 95점이 나왔다. 와, 이거 딱 봐도 개 어려워 보이네요, 이거. 안녕하세요. 딱 봐도 개 어려워 보이는데? 미친. 갤럭시 아니야, 이거? 몇 년 전에 잡았다가 크게 데인 적이 있는 슈퍼마리오 갤럭시의 이디 버전 스테이지. 솔직히 지금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게임인데. 갤럭시네요? 에, 2D 갤럭시. 그래서 길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하. 문제는 어디 있을까, 파워문? 저 끝에 있긴 한데. 와, 야, 짜식이. 왜 이거밖에 없죠? 저거는 끝이야. 하지만 더 넘어가는 곳이 있다. 이게 뭐지?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괜찮나? 괜찮네. 오케이. 저중력이라 가지고 생각보다 점프가 높아요. 뭐야?
어, 이거 중력이 신기하네 이거. 센터 오브 더 갤럭시. 그러네요. 어! 왜? 네가 오늘의 마지막 파워문이다. 에이게게. 나의 질문에 답하라. 여행자가 신부에게 바칠 곳은 여행자라고 그러네. 마리오가 아니라 원신도 아니고. 그러면은 내가 바친 거는 로켓 플라워야. 이거 맞추고요. 뚜두뚜두뚜두뚜. 이거 다 맞추고 방종하려고요. 와우, 돈이다. 왜 나의 질문에 답하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은 개구리 없어? 으호호호호호. 양. 두두두두두두두. 세계 각지에 떨어져 있는 정육면체 물체는 무엇의 돌인가? 그 다리잖아. 아껴둔 질문을 내보내겠다. 웨딩홀로 연결된 비밀의 입구는 어디에 있을까? 웨딩홀로 연결된 비밀의 입구요? 비밀 입구가 있었어 그거? 어쩐지 슈퍼마리오 RPG 오마주를 해서 문 옆일 것 같은데. 종이라고요? 아니야, 문일 거야. 땡땡땡땡땡. 정말 알고 대답한 것이 맞는가? 종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이거 1회차에 종에서 침입하는 루트도 있겠네, 그러면?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에 답하라, 찍기 선수. 찍기 선수 이러고 앉았어, 이씨. 나는 어떻게 이 땅에 왔을까? 떠서! 너 떠다니더만. 네! 어떻게! 아니, 야, 니가 그냥 풍선으로 떠다니더만! 아니! 그나저나 스핑키즈가 말했던 웨딩홀의 비밀 입구란 무엇일까? 아! 오! 와! 여기에 있다니. 배가 싸게 아픈데 의사 없나? 수염은 전혀 의사가 아니야. 의사! 의상쾌네, 의상쾌? 의사가 필요한가요? 옷 갈아입어야겠네? 옷 갈아입으러 나가는 길에 레이서 엉금이를 또... 맞아요, 영유사 10종에도 꽂힌다고? 그렇게 나와야지. 달나라에서도 이런 레이스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 저 거리는 못 넘지? 흔들어본 적이요? 네, 흔들면 더 빨라진다는 것도 알아요. 다만 내가 이게 지금 프로콘이라 가지고, 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 뭐야 이 친구. 뭐야! 저 자식 뭐야 이거! 이 레이스는 중간에 나오는 로켓 플라워를 건드리기만 하면 황금 엉금이도 쉽게 이길 수 있지만 치리스는 로켓 플라워를 건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뛰는 멍청한 거북. 됐다. 야! 빨라지는 꽃. 그러네, 그거 타고 왔네, 이놈 자식이. 이제 의사가 한 번. 내 의사 없나? 어디 의사 없나? 찾고 있었어요. 기운이 나네. 의사만 봐도 기운이 넘친대요. 닥터! 어휴, 배 터진다. 배 터져. 와, 아직 100개가 많이 넘게 남았네. 나는 마디세이가 이렇게 길을 줄 몰랐다니까요. 다행히도 이 토끼들 중에서 파워문을 주는 토끼는 없다고 합니다. 어, 뭐야? 뭐야? 잠깐만. 오! 완전 얻어걸렸다 이거? 이런 게 있네? 예상치 못한 아이템을 발견한 치리스는 기분 좋게 달나라 뒤편의 보스를 만나러 갔다. 죽은 거 아니었어? 죽은 게 아니었어? 저중력이야? 저중력이야, 저중력. 어, 모자 개수가 이전보다 더 많은 거. 저중력이야. 다 부숴. 마리오시 보스러시라는 얘기는 세이브가 없구만. 이씨. 개떡같은. 진짜 보스들을 세이브 없이 연속으로 클리어해야 하는 것. 그래요? 그래요? 야, 모자. 아, 야, 야, 그 에임이 왜 그쪽으로 가? 어, 밟아도 되네? 몰랐다. 밟아도 되는 거 몰랐다. 나한테 모자 밟아도 된다고 왜 안 해놨어? 온갖 거 다 운수하더니만. 안 물어봤으니까? 하긴 안 물어봤는데 훈수를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근데? HP를 회복하기 위해 보스를 잡고 뒤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데. 뭐야? 다시 돌아갔다 와도 보스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 야, 이거 무슨 그 포켓몬 센터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잖아 이거. 야, 포켓몬의 사천왕을 포켓몬 센터를 갔다 오면 살 수 있어. 이 모든 보스들을 세이브 없이 연속으로 격파해야 하는 난관이었다면 매우 어려웠겠지. 회복하기 위해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하나씩 보스를 처리하다 보니 전혀 어렵지 않은 난이도가 됐지. 그래도 이 보스들은 달나라 뒤편에서 비교적 언제까지? 언제까지? 때문에 동탄집하기도 언제까지? 그냥 짧게나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요 진짜. 에헤이. 아아. 어느덧 마지막 꺽다리 녀석만 남았다. 끝. 와우. 본격적인 달나라 뒤편 탐험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